안녕하세요. TV10 트루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전시회 별의 노래에 대한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2 김호중 별의 노래는 9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별의 노래는 김호중을 주제로 하는 여러 예술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와 김호중을 표현하는 단어 별은 전시회에서 음악과 예술의 조화로 이루어진 전시장의 작품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같은 별을 보며 꿈을 키웠던 김호중이 이제는 영감을 주는 예술가로 성장해 그 예술 세계를 별의 노래를 통해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가 주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김호중은 소집 해제와 동시에 여러 활동은 물론 지난 7월 27일에는 클래식 정규 2집 파노라마를 발매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별의 노래는 지난해 진행되려다 연기된 후 올해 8월 드디어 개최되는 만큼 이번 전시회는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김호중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